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경남의 대표적인 남북농업 협력 사업인 통일딸기. 올해 봄에도 모종을 북으로 보낼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난 2010년 북으로 보내려 했던 콩우유 생산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민간 교류 사업 재개에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류 협력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 통일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네.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만들어진 경상남도 대외협력 담당관실의 남북교류 전담부서부터 분주해졌습니다. 또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될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가 조만간 경남발전연구원에 만들어집니다. 남북교류정책연구와 남북경협지원, 포럼과 세미나 등을 수행하고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도 이번 달 선정할 예정입니다. 통일딸기 지원도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6년 없어졌다 지난해 부활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번 하반기 4년 만에 관련 사업에 투입됩니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교류 개시될 시점에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안에 100억 원 규모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마련하고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도 곧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미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경남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될 전망입니다.